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죽었나이다. 소망이 없고 지옥에서 세세 불못에서 고통받을 것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완전하신 언약 성경을 기록하시고 보존하시고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세상에 속해서 마귀를 따라서 멸망을 축복으로 오해하고 있나이다. 오직 우리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고 성경 밖에는 말하지 말고 성경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이 아침도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걸어가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과 귀가 막혀서 예수님을 막으라고 미쳤다고 버렸나이다. 그래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고 가셨나이다.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때도 남은 말씀 초막절 이루시려고 제 많은 저희들을 초막절을 심부름꾼으로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을 심부름을 받았다면은 본문대로 할수 있는 3대 무장을 주시고 마귀를 박살내고 마귀만 듣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말씀만 믿고 스룹바벨 단체가 되어서 증거 마치고 우리 주님 만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입니다. 이 땅의 왕은 누구시냐 할 때, 평강의 통치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 군대여, 이제 용과 싸우는 시온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남편이기 때문에 교회는 딸이에요, 여자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이 인치는 역사인데요. 백말탄 군대를 모아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그들이 바벨론이요, 마귀 때들이 애워쌌어요.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예수를 뺨을 때, 재판자는 예수님인데, 마귀들이, 유대인들이 귀신에 들려서 자기 왕이요, 창조자요, 십자가 죽으러 오신 예수를 외면하고 몰라서 잡아다가 때렸어요. 마태 27장에 예수님을 은삼수가 팔아먹고는 홍포를 입히고 골고다를 끌고 갈 때에 때렸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죄인 만들고 매맞을 일도 안 했는데 때리고 억울하게 짝이 없어. 그래도 성경이 그러니까 신명 21장에 나무에 달리러 갔기 때문에 이 길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순교자요. 아벨같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맞아 죽어요. 근데 마귀는 그게 자기 사명이요. 때리 죽이는 게 사명이요. 마귀는 남을 괴롭히는 게요. 남을 도와주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쳐요. 그래도 지옥 가요. 그럼 사장에 이어진 말씀인데, 지금 시온이 바벨론 가야 돼요. 맞아 죽으려고. 그 사장 6절 봅시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런 사람이 기다려요. 아무나 예수 못 믿어요. 예정된 사람 믿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은 이제 강한 군대 일곱 머리 짐승을 심판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새 시대는 저는 자를 모은다. 그 절해야 돼요. 아, 부족이 내가 제일 많다. 그게 성신 받으면은 율법의 죄가 다 나의 죄요. 우리 잘못을 지적한 것인데 성신 안 받으면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이고 성신님이 알려줘요. 너는 죄인 계수다. 그 절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쫓겨나야 돼요. 마귀 때들 쫓아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 빛을 따라가면 쫓겨나야 돼요. 그 쫓아내는 사람은 마귀요. 어떤 사람 쫓아내느냐, 남을 정죄해요. 막 욕하고 남의 허물을 막 말하고 지는 허물 더 많으면서도 그게 마귀요. 또 내가 환난 받게 한 자, 환난을 받아야 돼요. 환난을 주는 게 아니라 환난 일으키지 않고 환난을 당해. 그 욕도 먹고 매도 먹고 쫓겨나고 예수님 같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왕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가지 않습니까? 9절에 자,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억울해. 원수 마귀들이 뭐 공격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예,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고 우리 동방 역사는 예표종이 있어요. 세상 떠났어요.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지도자가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 땅의 가장 고통이 해산 고통입니다. 선악과 먹고 받은 저주인데 최고의 고통이죠. 딸 시온이요,
이 딸은 남은 딸이에요. 14만 4천 명인데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하여 나을 지어다. 이것이 변화선도하는 길이요. 오늘 우리 교인들 보면 해산하네요. 자꾸 남의 말만 하고 다니지. 자기 잘못을 모르고 해산해서 하늘 올라가는데 해산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엉뚱한 마귀 따라가면 마귀 종호한단 말이에요. 내가 볼때 그래야 그 사람 많아요 지금요. 마귀 심부름꾼이요. 스룹바벨 심부름꾼이 아니고 스룹바벨 돌로 치고 막 이단이라고 도 우리 주변에 전부 우리 대적자요. 여기 하는 해산 해양만이 주님 결혼하는데 해산 안 하니까 불합격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최고 힘든 게 뭐예요? 다시 연이 이 말씀 지킨다는 거, 읽어 듣고 지킨다는 거, 전한다는 거, 예? 복음 전한다는 거.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이 교권이요, 우리를 쫓아낸다니까요. 들에 거하며 바벨론까지 이르려. 또 바벨론이 북진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신다 했어요. 이 원수 일곱 무리 열 뿌리요. 그 마귀는 자꾸 진리를 대적해. 수르바벨 역사밖에 없는 역사는 수르바벨 안 보여. 2700년 전에 미가가 선지자요. 그때 수르바벨이요. 근데 미가가 이 말씀 전하니까 안 받아줘요. 쫓아내요. 그큰 선지는 이사야인데, 이사 토벌에 켜 죽여서 문하시만이 듣기 싫다고, 보기 싫다고. 그래도 말씀은 기록되어 있으니, 그 말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안 먹으면 예수님 못 만나고 구원 못 받아요. 오늘 우리 교인들도 영혼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먹기 싫대. 애기가 밥 먹기 싫으면 죽어야 돼요. 육신은 음식 먹어야 되지요. 못 먹으면 육이 죽어요. 영혼은 말씀이 양식이요. 이 다시 연 세일, 구이사재단의 머리돌, 안 먹으면요,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지. 영적 양식이 없으면 몸도 시들시들 병들어 죽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잘못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봐줘서 조금 때리지, 많이 안 때려. 죄지만 때리면 벌써 죽었지요? 아담같이.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막 솔직히 스룹바벨이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12절에 11절에 이제 많은 이방이 사탄들이 모여가지고 너를 쳐서 너를 쳐. 그 여러분은 맞아야 돼요? 때려야 돼요? 예? 맞아야 돼요. 스룹바벨 맞는 사명이에요. 마귀가 쳐요. 뱀이 아담의 가정을 쳤어요. 그 무너졌어요. 여자가 따라가서. 여자가 문제라니까요. 옛날 또 에덴 동산 여자가 문제, 구약도 여자가 문제. 그래 아직 여자는 수도 안 쳤어요. 사람 다이라고 구약의 숫자가. 예? 신약도 예수님도 남자만 여자는 안 쳤어요. 그래 성신 시대부터는 여자도 끼워준 거예요. 남종 여종에게. 응? 너를 쳐서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면 더럽게 안 됩니다. 껍데기면 더럽지. 속은 예수요. 속은 빛이요. 말씀이요. 진리요. 구의사는 학개서지. 껍데기는 거슬려도 속은 단단해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시냐? 세일이 무엇이냐? 중앙지단의 사명이 무엇이냐? 스룹바벨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거 알아야 되지. 그거 모르면요, 마귀 쪽이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예? 내가 욕을 제일 많이 먹고, 비방 많이 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겨 버림받는 것은 사명 때문에. 나 사명 벗어던지면요, 욕안 먹어요. 누가 날 욕합니까? 응? 사명 때문에 용이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끔. 그게 해산수고요. 증거하는 것이 전쟁인데 증거를 마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못하니 성령이 와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위로도 하고 말씀 알려주고 또 참고 견디고 장작이 뿌듯하다. 나무 같은데 책 한 면 겉으로 보면 그 시편 102편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 모략의 신이요. 성경은 포장이 아주 더러워요. 세상 사람은 포장을 잘 하잖아요. 곰보도 분발라서 구멍 막 뚫고, 제보도 수술하고, 응? 더러운 걸 감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일, 예수님을 포장을 아주 어설프게 했어요. 보기 싫게. 그 물건은 좀 나빠 포장재가 좋으면요. 잘 보일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보배인데, 포장은 아주 썩은 그런 보기 싫은 걸로 포장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1절에 예수님 풍차가 없어요. 하나님인데, 응? 마른 땅에 줄기 같고 연한 손 같아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그렇게 유태인들이 나세는 예수는 귀신이다 이렇게 오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멋있게 생겼다면은 사울왕 같이 혹신하고 따라오지만은 껍데기 보니까 틀려먹었어. 예수가 아니야.
거기 이사야 53장 1절 2절 3절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다나엘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빌립 제자가 갔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전도하러 갔더니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 나셋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곳에서 거지촌에서 예수가 누군데 메시아가 누군데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야 되지 그런 촌 사람이 되겠느냐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가 아니야. 네가 직접 와봐. 와봐. 그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 와서 메시아가 있다 하니 만나봤다 하니 한번 가보자. 가는데 예수님이 저 먼 쪽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제자들 보고 보라. 어디를요?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야. 그 들었어요. 그래 나다나엘이가 선생님 나 언제 봤는데요? 너 그 집에 대문 앞에 무화과나무 있지? 거기는 방석 깔고 기도했지 거기서. 언제 와 봤어요? 나는 신이기 때문에 안 봐도 다 알아. 그때 무릎 꿇었어요. 맞습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하고 제자가 됐어요. 예? 예수님 껍데기 안 봐요. 속을 보지. 오늘 여러분 마음을 본다면은 합격해요? 내 마음에 예수 마음 가졌어요? 아니면 귀신 마음이요? 불평불만이 꽉 찼어요? 그게 문제요. 교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정돈이 돼야 돼. 예수 빛이 비치면은 마귀가 들어오면 안 돼. 불만은 불평이 생기면 안 돼. 남 욕하면 안 돼. 그건 마귀야. 모세 율법이 완전한데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그대로 마귀야. 독사 새끼야. 남 죽이는데 앞장섰지. 얼마나 눈이 어두웠게 예수까지 죽입니까? 얼마나 눈이 어두워서 술바벨을 공격합니까? 그게 말 됩니까? 술바벨이 뭔데? 예수 종인데. 예수를 공격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교회가 둘로 나눠져요. 예? 마귀 쪽이 있고 술바벨 쪽이 있어요. 어느 쪽이요, 지금? 예? 여기 5장에 평강의 왕이 예수인데 예수 따라갈 거요? 아, 바벨로 따라갈 거요? 언제든지 둘로 갈라져. 에덴성 둘로 갈라져. 뱀 쪽이 있고 하나님 쪽, 하나님 쪽은 아벨이요. 맞아 죽었어. 가인은 뱀 쪽이야. 강하다고. 근데 지옥 가야 돼. 오늘 성경 방바당 이 미가서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요 천년 지옥 가야 돼요. 예수 믿었더라도 육체가 칼에 죽고 영혼이 갈 데 없어요. 지옥 갔다 와야 돼. 그 우리 갈 길이 성경인데 왜 성경 안 따라가냐 이 말이요. 왜 쫓겨나야 되고 환난 당해야 되고 저래야 되는데 왜 이걸 못 깨닫나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울고 계신다니까요. 자 큰일 났다 이게요. 마귀는 강하고 야곱은 약한데 약한 사람은 다림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모스 7장에서 다림줄 줘도 우리 재단 다림줄 있는 재단이 믿어요? 그럼 말씀 들어야 될까요? 안 듣기 싫대. 듣기 싫고 듣기 좋고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듣기 싫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듣기 좋아요. 예? 그 성경만 읽어 집에서도. 그 성경을 완전히 100% 먹어. 그럼 성경대로 변화가 돼요. 그런데 안 읽고 안 듣고 예배 안 들으면요. 구원 못 받아요. 육체가 죽어. 가정이 망해. 자식이 망해. 예? 보통 문제입니까 이것이? 노아 때와 같은데 노아는 자나 깨나 잔나무 배 만들었잖아. 우리도 자나 깨나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영적 방주인데. 그래서 마귀는 6천년 동안 공격이야 공격. 막 때려부수고 죽여. 그럼 두 집어 할 때 마귀는 지옥에 세세불 못 간다고요. 마귀 갖고 오선 지옥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이 성경 핵심이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의 증거, 예수의 탄생, 예수의 역사, 예수의 십자가 승리, 예수의 재림 심판, 예수의 왕국 건설, 예수가 나라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바쳐 창조 목적 이루어가지고요. 그것이 8천년 시대예요. 7천년이 예수 왕국, 6천년은 마귀 왕국 박살내고. 그게 5장 가서 봅시다. 이전에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지명입니다. 아주 총골짜기입니다. 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출생도 똑같은 장소에 나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재단도 작은 재단이요. 스가랴 4장 9절에 있죠. 작은 일에 나를 갖고 메시아인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다. 수륩밥에서 다른 줄 보고 기뻐하라 이렇게 했어요. 큰 역사가 아닙니다. 작은 역사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도 목자를 치면 양들 흩어집니다. 작은 자 위에 손을 들여서 성령을 주신 오순절 다락방에서요. 작을지라도 그래도 마귀는 큰 걸 찾아요. 좋은 거, 큰 거. 이 땅에 좋은 거, 큰 거 없어요. 다 사탄들이요. 용의 세계요. 그래서 강대국, 일곱 머리. 용이 통치하는 에집트부터 러시아까지. 무신론 국가요.
영의 국가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애굽이 좋다고. 모세 총에도 모세를 안 따라가고. 사촌 고라당들 방을 짓고. 이집트 고기 먹고 많더라. 강야에는 고기 구경도 못한다. 애굽에는 파, 마늘, 부추, 참외, 수박도 있더라. 그래서 강야에는 만나밖에 없다. 강야에는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만 먹고 어떻게 육자가 사느냐. 그래서 애굽에 가자고 당을 지었단 말이요. 그게 사탄당이요. 지금도 스룹바벨을 떠나면 사탄당이요. 예? 스룹바벨만 진리지, 그 외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마다 종을 보내요.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 안 따라가면 사탄이요. 엘리야 보냈어요. 엘리야 안 따라가면 바알이요. 선지자 보냈어요. 안 따라가면 마귀 떼들이요. 예수님 보냈어요. 안 따라와요. 그 예수님 나라를 바꿔왔어요. 마태 8장 11절에 나라 본자손을 잘라버리고 이방 사람 불러다가 영적 이스라엘 만들었어요. 그 갈릴리 3장 27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업을 이루자 상속받는다 했어요. 자, 베들레헴이 예수님 출생지입니다. 그때 천년 전에 베들레헴의 다윗이 고향입니다. 예?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다윗에게 응?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 예언입니다. 창조자 예수님이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때 때가 되니 사마리아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이 됐는데 그냥 두면 거기서 해산해요. 그럼 베들레헴에 난다는 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헤로당이 나타나서 누가복음 2장에 가이사 아부 소도가 천하에 호정령을 내려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출생을 맞추기 위해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 지구촌의 최대 강국 로마 제국이 예수를 태어나는데 미가 5장 2절 맞추려고 호정령을 내려서 호정령을. 그게 요셉도 다윗의 자손인 거로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해산했다고요. 그래 예수님 태어나는데 방이 없어요. 그 마구간에서 말죽통에서 구유해서 강보를 싸서 예수님을 해산을 시켰다고요. 그래 헤롯이가 동방 경주 신라에서 별을 연구하던 점성대에서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아마 요즘 혜성 같은데 고리다는 별이 나타나. 그게 점성가들이 야, 저 별은 이 땅에 왕이 태어나는 별이야. 따라가보자. 그래서 별이 앞을 인도할 때 그래서 경주에서 한강 건너서 암동강 건너서 저 중국 지나서 티베트 공원 지나서 가다 다리가 아파. 막다 어떻다고 가니까 1년 더 걸렸겠지. 걸어가니까. 그게 헤로당이 저 박사들 보고 너희들 왜 왔는데? 예, 별이 여기 딱 멈췄거든요. 이 나라 왕이 태어났어요. 왕은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또 난다고? 어쨌든 별이 나타난 왕입니다. 그러면 헤롯이가 너희들 말이야. 왕을 찾거든. 내한테 연락해. 나도가 경배해야 되지. 죽일 작정이요. 나 외에 왕이 없는데 왕이 났다고? 내 눈에 보이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니 마구간에 딱 멈춰. 그 경주서 말이요. 그먼 거리에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가져가서 예수께 드리려고 그런 성령께서 응? 알려줬어요. 야, 저 경비에 맞추면 너가 지금 대한민국 가는데 신라로 가려면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 그리고 헤로당 만나지 마. 지시 받았어요. 그래서 헤로당이 이 박사놈들이 안 온단 말이야. 기다려도 벌써 돌아왔는데 그래서 학자들 불렀어요. 성경 학자들 그 당시에 너희들 믿는 성경에 예수가 왕이 어디서 태어난데 예예예 미가서 5장 보면 저 베들레헴에 난다 그랬어요. 알았다. 그러면 베들레헴 근처에 남자 났다 죽여. 몇살 밑으로? 몇살 밑으로? 두살 밑으로. 누구 죽이려고? 예수 죽이려고. 하나님이 더 빨라요. 요셉 보고 야너 아들 지금 목숨을 찾아 요 새끼가 빨리 보따리 사서 애굽에 피난가 호샤 11장 1절에 있어. 내 아들 애굽에 불렀다. 성경 이루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아담이 타락의 모순이 다시 아담으로 와서 그 일생 33년 그 길이 성경 따라간 길에 가시밭길이요. 그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여러분 가지죠? 예? 가지요? 가지요? 뿌리요? 가지지. 요한복음 15장에. 그럼 가지면 포도나무가 가시밭길 갔다면 가지도 따라갈 거 아니요? 따라갈 길? 근데 가시밭길 안 가고 고속도로 가려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 종 스룹바벨을 버리고 응? 허술하게 앉았어. 예? 그 위에서 볼 때에 저거 써요? 못 써요? 저 못 쓰겠네. 미쳤네. 그려. 그래서 하와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응? 뱀의 말 들으면 죽어. 예? 그 귀를 조심하고 눈을 조심해요. 항상 감고 다녀. 암만, 예, 눈을 조금 떠가지고 땅만 보고 먼데 보면 큰일 나니까. 예? 항상 귀에다 소음을 맞고 다녀.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이 말 하나 들으면 안 돼. 전화도 받지 마. 예?
전화 오거든요. 누구지 안 받아 갖다 끊어버려. 그래 다시 전화 안 하죠. 예? 사는 법이 있는데 하와가 왜 죽었어요? 뱀을 따라갔다. 뱀의 말을 들었다는 그 한마디로. 이 땅에 전부 뱀들이요. 누가 여기서 말하면 될까? 누가 전해서 야 내가 오장이질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 막이 말하지. 아이고 억울해 못 살겠어. 배고파 못 살겠어. 그 소리 하지. 그 울지 마. 밥 사줄게. 그것도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마귀는 인정사정이 철철 넘친다니까요.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와서 일해주고 집에 일해주고 들에 밭에 일해줘. 왜?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증인 되라고. 그렇게 미혹시켜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갈 길이 너무 확실하고 정확하잖아요. 본문 그대로. 예? 이해되죠? 믿어지지요? 근데 왜 안 믿었거다? 2000년대에 이 미가 5장을 외우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이 말이요. 그 눈이 없다는 거요. 눈이 두 개인데 영적 눈이 없다. 영적 눈. 육신의 눈은 밝지요. 공부는 잘하죠. 세상 공부는. 그 하늘 공부를 못해. 그 나는 세상 공부 안 했어요. 왜? 이 세상 공부하면 하늘 공부를 못해. 섞이면 안 되거든. 혼합이 그렇게 땅에 공부하지 아주 못하게 하나님이 학교 가지 마 이렇게. 학교 갔다가도 그러면 집에 가라 이렇게. 농사지로. 가면 너 데리러 사무실. 그러니까 수도원에 끌려갔다고요. 응? 26살에. 응?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거 50년 동안 읽었는데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본문이 살아있는 말씀. 움직여. 성경이 움직인다니까요. 그걸 느껴봤어요? 성경이 움직인다니까요. 생명이요. 생명. 예? 그렇게 내 기절 탐복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멋있다. 응? 죄인을 살리려고 이렇게 기록했다가 2700년 전에 기록하면 이제 먹인다. 이 세상 음식이 2700년 다 썩어 빠져 있겠어요? 이 생명 양식은 안 썩으니까 영생이니. 예? 자,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이라. 예수는 창조자요. 예수는 아빠 엄마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매기세력이요. 아무도 의미도 없어요. 창세기 14장에. 맞아요? 스스로 계셔. 영원 자존자.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러면 마리아가 10달 만에 예수 탄생했지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교회는 여잔데 계시록 12장에 철장된 아들 낳아야 돼요. 그 아들 낳았다가지 하나님 마귀를 들어서 용을 들어서 용 입을 벌리고 여자 앞에서 공포를 줘. 공격을 해. 너 아들 넣으면 잡아먹는다고. 그래도 여자는 임신했으니까 애를 낳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전삼년 반. 큰 전쟁 세일에. 응? 자, 그 후에는, 그러면 철장도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아들이 지나가면 백성이 생겨, 종족이.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남은 자는 떨어진 사람들, 왕이 못 되고, 응?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온다. 이게 5개월까지 돌아와야 돼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구하게 할 것이라. 안연히는 걱정 없어. 천년시대, 에덴 가요. 이제 그가 창대하여 베들레헴 작은 촌에서 예수가 태어나서 세계 정복했어요. 만왕의 왕이 됐어요. 따끝까지 이르리라. 이 따끝은 세계 전체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했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는 따끝은 온 세계를 가시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할 때는 성령이 오시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따끝에 가면 끝난다는 것은 세미장막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세미장막, 감람산이 세미장막이에요. 아시아 서쪽에, 예? 이스라엘 나라에서. 거기서 말씀할 때 내가 올라가면은 약속했지 성령 준다고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여기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온 세계를 도는데 따뜻해 가면 땅끝은 세매장 같다고 한국이요. 그 온지가 130년 됐다고요. 자, 5절은요. 통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창세기를 이루어요. 창세기 1장. 자, 우리가 삼위일체거든.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복을 받게 하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하자 했잖아요. 그래도 뱀이가 무너뜨려서 그 파괴돼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2000년이요. 아담 죽고 2000년인데 찾아와서 야, 니가 나가 친구하자. 하늘의 복을 너희 집에 부어줄게. 이사 가라. 그래서 땅에 살아봐도 뭐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름이 뭐요? 대낮이 직업이 뭐요? 우상장사야. 여호수아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이 우상집이야. 거기서 만드니까 아버지가 우상장사면 아들도 뭐해요? 우상장사.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와서 야 니가 나가 친구삼아 하늘 복 줄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뭐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복 받으려면 너에게 와서 복 받아. 그렇게 하면 돼. 하나님 그 친구 있잖아요 아브라함요 복 주세요 하면 그 복이 내게 오고. 하나님 그 친구 아브라함요 그 모습니다. 그 하갈채에서 아들 낳지요. 쓰도 못한 아들을 그 저주하세요 하면요 내가 저주받아. 아브라함과 아무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 친구야. 예수는 죄가 없지만 모세나 모든 종들은 실수투성이야.
술을 빨부터 칠 실수가 많어. 그래도 복을 주라 하면 내가 복을 받아. 복 받는 방 받았어요? 그 복 많이 받아놔서 지금 복구리 있어? 가 뒤집어 몇 개 되나? 복 받으러 몇 개인가? 하여튼 자나깨나 하나님 술을 빨벌려 못 생겨도 복주색 하면요. 내가 복을 받아. 그 내일 가면 또 안 해. 잊어버렸어. 잊어먹죠? 왜 안 잊어먹었어? 그러면 지금 복 많이 받아놨겠네. 응? 하여튼 덮어놓고 창세기 10장을 읽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복주 차면요. 영문도 모르고 복을 받아. 그럼 아브라함 전에 갔으니 4천년 전에 지금은 수르바벨이 아브라함의 집이요. 그럼 마태 1장 봐요. 족보가 수르바벨 있어요? 아브라함 나오죠?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 복된 족보가 예수 족보인데 아브라함 집이요. 복받기 쉽죠? 한번 해보세요. 수르바벨 복 주세요 하면 하늘 땅법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쉬워. 말 한마디로. 응? 그 다음 어제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됐다고요.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의 왕은 예수지. 이 땅에 인간은 저주지. 한국에 재림여서 50명 왔다니까요. 예? 자, 웃긴다니까요. 사람들 웃겨요. 왜 하나님 예수 가면 따라가냐, 그 말이요. 안 삼는 게 하나님이야? 그 교인들이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수만 명이. 예? 여기 대방도 가보세요. 하나님의 성이라 건물 큰 거 있어요. 여기도, 상도동도. 큰 건물은 다 그것들이야. 어떻게 돈 많이 모았든지. 성당에 본당 가면 얼마나 건물이 큰지. 사람들이 전부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인테리어가 촥 걸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동영상 나오더라니까요, 방송에. 예? 그런데 예수가 아니야. 안 산 거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마누라 가고 또 하나님 돼서 계기 보러 가가지고, 여자가. 그 여자가 장신이야, 장신 아빠. 장길자야, 장길자. 그 여자가 하나님 대리받아, 딱 앉아서 산다 절하고, 하나님 복받아서 복주세요, 복주. 여러분, 귀신은 육각한다니까요. 응? 우리 세일교단에도요, 김인술이, 김인술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전도사인데, 내가 하나님 영에 왔대. 누가 구연대가 구한대 목사가 기도하니까 이 김 전도사님께는 일곱 명이 왔대. 그래서 여자들이 참 남자들이 앉아가지고 그 인술 여자한테 물어봐. 설교할 때 그 여자가 항상 강단 지켜. 응? 그 설교한 사람이 어디 설교할까 물으면요. 이게 귀신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삼냐가 이렇게. 학교에서 삼냐가 없어. 그래도 따라가 죽었어. 다 죽었어요. 그 남자도 많이 따라갔어요. 그게 가짜 일곱 명인데 귀신이 왔단 말이에요. 예? 나한테 그런 게 안 온단 말이야. 나한테는 그런 게 안 와. 왜요? 술을 빨면 못 오지. 겁이 나서. 당장 아는데. 그 모르면 속지만 알면 안 속아요. 그 성경 모르면요. 아담같이 다 따라간다니까요. 그때 아담은 성경 없었어요. 선악과 하나만 법인데 그걸 못 지켰다니까요. 그 교황이 완전히 제정신 아니죠? 그걸 왜 가만히 둬? 그분 그만 돌아가지. 집에 보내지. 응? 아무도 손 못 대. 왜? 그 사람 하나님이에요. 교황은요.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요. 무엇을 해요? 그걸 천지교에서 만들어서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은 누구도 손대면 안 된다. 그 겁이 나서 손 못 대는 거죠. 그 이상하지요? 이게 막을 때가 이제 끝날 때 왔어요. 어떻게 누수퍼가 성경 없는데 누수퍼가 하나님이야? 응? 그 어떻게 천사가 타락했느냐? 천사가 타락하면 하나님 되느냐? 아니야. 그 장로교는 막을도 뭔지 몰라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당신 막을까 뭐야? 천사가 타락해서 성경 대봐. 이사 14장 대줘. 읽어봐. 천사가 몸이 있어 무덤에 쫓겨났는데 이 사람아 제대로 믿어.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일가 친척들 믿는 사람 있죠? 물어봐서요? 말이야 뭔지 갖춰줘야 돼. 응? 그렇게 모르는 걸 믿으면요, 귀신이요. 알고 믿어야 돼. 그래, 진리를 알지니? 예수께서 진리인데,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밖에는 신이 없어요. 이 땅 인간들은 뭐, 문성명이 뭐, 밖에 전부 귀신들이었어요. 허술하다 갔다고. 예?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분명히 미가 오자입니다. 여기 벗어나면 안 돼요. 평강의 왕이 되라. 평강이 될 것이라. 근데 이 분이 언제 오시는데, 아수르 올 때, 아수르. 이사 7장이죠. 아수르 소련이, 소련이 유다 올 때, 그때 날개가 펴져. 인만의 날개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2000년 후, 지금, 하나님 건세 받았어요. 심판 건세.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네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들에게. 그 예수님 심판장이에요. 그게 아수르 올 때, 우리 땅에, 아수르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이 궁들이 청하대요. 네? 유다 땅에 돌아온다니까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고랑이 이렇게 그를 친다. 이 십이 달라니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복하며 하룻밤에 심판하면 죽어. 이사 37장이요. 리무르 땅의 어귀를 항복해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예? 그렇게 다니엘 7장 7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네 마리가 나왔는데 넷째 짐승이 앞에 짐승 다르죠. 미형불하고 소련이 달라. 사명이 달라. 근데 열 뿔 중에 세 뿔 뽑아서 열 뿔이 위성국가인데 공산가 찬양하는 러시아에 붙은 뿔뿔인데
세 뿔 뽑았어. 작은 뿔이 훌초프가 푸틴이가 그 몽골 중공 북한이 소련에 지배받고 우리 한국 들어와 그날이 초막절 날이요. 그 밟아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해서 약속했어요. 건져준다. 그게 싸움은 남방과 북방 정권 싸움인데 역사는 유다 역사다. 그게 미국이 자본주의죠. 공산당은 사회주의죠. 사상의 반대야. 그래서 정치력으로 대립이요. 그 단일 의장에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죠. 그 진흙이 먼저 부서지죠. 그대 결론이 단일 11장 40절에 남방이 찔러 그 북방 내려오죠. 그 북방 사람들이 리비아 구스가 올 때 리비아 구스가 박수쳐 북방 보고 아프리카가 그때 동북 소문 나요. 이 예언의 등불이 동북 소문이요. 그래서 아수르가 번민해. 그때 미가엘이 동원돼서 수르바벨 유다를 도와줘 초막절날. 이런 모든 예언이 전부 종말론이 90%요. 그래서 건져준다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못생겨서도 수르바벨에게 도장을 맡겨놨어. 도장이 아까워서 살려줘. 사람은 더럽지만은. 따라합시다. 이미 도장을 맡겨줬으니 도장 때문에 수르바벨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럼 수르바벨 돼야 되겠죠. 성간 잘 부르기로 또 수르바벨 역사를 하는 건 안 믿어. 믿어야 되죠. 왜 안 믿어? 맡겨가 믿지 말래. 그 수르바벨이라는 거요. 믿어지지 않다는 거요. 그 말 들을 때 기가 막히죠. 3년 전 듣던 예수님 보고 예수가 아니래. 요셉 아들 귀신들은 미쳤대. 요 한번 8장 보세요. 예수님이 배척 당했죠. 마가 3장 몇 절이요? 네? 내가 만날 57절 했는데 나도 착각해서 21절이야. 예수가 집에 있는데 사람이 찾아와 병자도 오고 막 그 병원치 줘야 되지 또 설교해야 되지. 식사를 결일이 없어.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그게 이가 친척들이 야 예수가 좀 이상한데 좀 잡아다 밥 좀 먹이라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한양 것보다 배척당해. 배척당했죠. 그럼 우리 대장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했다면 그 가지들은 뭐 할까? 한양 받을까? 여러분 배척해야 돼요. 수리바비를 발로 차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차면 안 되니까 절반은 차고 절반 안 차고 그래 갈라지는 거예요. 발로 찰 거요? 안 찰 거요? 발로 차는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야. 저쪽 편이야. 그 발로 안 찬 사람은 수리바비 편이야. 예수님이 지나가면 알곡에 모여들어. 근데 숫자가 너무 적어. 3년 했는데 120명 남았어. 우리도 3년 전 3년에 120명 벌써 나왔다고요. 선구장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님이 배척당해. 또 귀신들은 미쳤다. 마가 3장 21절에 귀신들은 미쳤다. 그렇게 했죠. 그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라봤느냐. 사람들 눈 속에 귀신이 와서 막아버렸어. 안 보여. 모세도 그랬어요. 홍해 갈라니 보고 막 야단쳐서 좋다고. 근데 강야 나와서는 뒤로 돌아서니까 못 가겠다고. 그게 뭐냐. 사람 심령이 타락이 됐어. 마음이 부패돼서 그래. 자, 6절에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복해 하며 니므로 땅의 어귀를 항복해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땅이 유다 땅이요. 하나님 택한 유다 민족. 예수님이 태어날 나라.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야곱이가 다 갈라져요. 알곡 죽정이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저 왕권은 14만 4천 명이요. 12 지파가 1만 2천 명씩.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하늘 양식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이 이슬 담비요. 하늘에서 내려. 신명기 32장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이슬 담비라 했어요. 미가 5장 얘기잖아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되죠. 사람 따라가면 이제 다 넘어져요. 인생을 기다리지 않아야 할 것이면. 예? 인간은 아담 후손 죄인들이요. 사람 보고 믿지 마요. 어떤 종이 말할 때 성경적이냐 그걸 따져야 돼요. 성경적이냐.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온 세계 중에 예, 은혜 시대가 율법에 계획되었기 때문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장식 49장 8절에 하여 유다는 사자 새끼요. 그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24장로와 그 다음에는 내 생물 사이에 중간에 있었어요. 중보자로. 그런데 천사가 사도관에게 울지 마. 너 이 책을 받아 삼아서 울지? 이 책 받아 삼아 있다는 거야. 가만 보니까 예수님 보여. 근데 유다지파 사자야. 사자는 산의 사자가 아니고, 산의 사자요. 천사가 아니고, 사자까지 강하다는 뜻이에요. 네? 유다는 사자 새끼요. 범할 자가 없어요.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죠?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그렇게 철장 거세요.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멸공실리요. 그 일곱 머리 열 뿔 다 없애면은 베들레헴 예수가 왕이 되는 거예요. 통일왕이. 세계 통일왕이. 이게 계시록 11장 몇 절이요? 15절. 몇째 나팔 불면은 일곱째 세상 나라 주님 나라 돼요. 다 10절. 자, 불의의 세력을 멸절합니다. 그 뱀의 세력을 없애버려. 예수님이 아마겟돈 오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려는 성경에 그날이 많은데요. 율법 날도 있어요. 은혜 메시아 날도 있어요. 그럼 재림의 날도 있어요. 그럼 수르바벨 날도 있어요. 초막절 수르바벨 날. 그날에 이르려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해. 말은 군대요. 싸우는 전쟁 말. 멸절해. 너의 병거를 에스겔 39장같이 7년 동안 다 무기를 해체, 해파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 땅에 소망둔 바벨탑, 바벨교회, 아마겟돈에 다 불태워버려요. 내가 또 복수를 점쟁이 점치는 거, 성경 밖에 헛소리 너의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얻게 될 것이며 그 마귀가 점쟁인데 마귀 잡아요. 점 못 쳐. 그 성경만 진리지 그 외에는 다 비진리요.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추상을 너의 중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저 우상 철폐요. 그 미가 당시의 죄가 뭐냐? 다윗왕국의 죄요. 솔로몬의 죄. 금송아지 만들고 절해요. 열집아 사마리아도 유다도. 그 하나님 몸을 화가 나요. 하나님이 영광받을 신인데 뱀이가 가로채가지고 용이 하나님 섬기지 말고 자기 섬기래. 그럼 교회 가라 용 따라가요. WCC가 용이에요. 교황도 용 따라가. 용군 꺾는 같아. 교황이 나게 80살인데 예? 곧 죽겠지. 그리고 그 후임도 또 하나님은 누수풀 할 거야. 마귀가 하나님이래. 내가 또 너희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아세라 바알 목상 850명 누가 갈멜산에서 목 잘라서요? 엘리야지요. 그 구약 종말도 엘리야 시대, 마태복음도 엘리야 시대가 세리완 시대, 계시록 7장 인치는 것도 수르바벨도 엘리야요.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를 보내서 자녀를 돌이킨대. 자녀가 누구요? 교회요. 성신 바람 부는 그 사람이 성이 김가든가 전문 목사가 방송하는데 말라기 4장을 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사람이 자식들이야. 예?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성신이 바람 불어 마귀 바람 불지? 하나님이 엘리야 보내서 개인 가정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 돌이키는 것이 엘리야 사명이지. 예? 그 엘리야가 시대마다 있다. 이게 시대마다 세 사람이 율법 시대 엘리야는 불병 타고 갔어요. 열왕가 2장에서 갔지요. 그 사람 따라간 사람이 누구요? 바깥에 가는 엘리사. 그 다음 은혜 시대의 엘리야는 세리환이요. 예수 소개를 왔지요. 그럼 세리환의 제자가 누군지 알아요? 베드로요. 야고보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예수님이 저 갈릴리 강 건너편 가는데 이쪽에 있던 세리환이가 자기 제자 보고 야 저쪽 좀 보라고. 어디요? 저 건너편. 저분이 세상 제일 걸머지 어린 양이야. 하니까 베드로 성질을 파니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예수 찾았는데 기다렸던데 잘 되네 하고 가버리고 말 한마디 잘못하고 제자 다 뺏겼어. 그때 세리환이가 이 기분 나쁘네 진짜. 내가 고생스러 모아가지고 갈채놨더니만 나를 그냥 발로 차고 떠나? 그렇게 괘씸하잖아요. 그런 마음 없어요. 잘 됐네. 따라합시다. 나는 새하고 예수는 흥해야 돼. 그게 엘리야 사명이요. 예? 여러분도 하나님이 엘리야 지금 보냈는데 보고 있어요? 그 죽어서 살아서? 그러면 엘리야를 따라가야 돼. 반대해야 돼. 근데 유대인은 반대하거든. 유대는 헤로당이 세리아 목을 잘랐다니까 자기 잘못 말한다고. 예? 그래서 여기 시대마다 하나님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만나야 죄인이 살 길이 터진다고요.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어버린다. 그 지금 이 땅은요 마귀 시대인데 전부 점치겠어요. 목사들도 꿈꾸고 점치고 예? 하다 보니까 따불시지가 생긴 거예요. 마귀가 종합하니까 야 서로 싸우면 죽으니까 우리 손잡고 협상하자. 우리 대통령 미국에 갔어요. 뭐가 겁이 나서 공산당 겁나 갔다고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의 도움이 헛되니까 애굽의 팔이 불렸으니까 애기에 팔이 있다고 에스겔 몇 장 있어요? 네? 있긴 있죠? 팔이 두 개인데 다 불져서 그 도움 못 줘. 그 우리 도움은 여호와야.
여호와만 바라보고 새 힘 받고 돌진하다. 이게 수르바벨 재단은 머리돌 재단이요. 일곱 명으로. 응? 자, 네게 다시는 점쟁이를 얻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우상 철폐. 그 우상 국가가 공산주의요. 일곱 머리 열 뿌리. 응?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 인간들이 모여서 뭐 정치 협상, 종교 협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박살 내버려. 내가 또 너희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아니, 아하방이 미치잖아요. 어떻게 엣바알의 딸 이세벨에게 장가를 가서 그 여자 말 듣고 거리 선지를 길러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850명을. 근데 참선진 죽이는 거예요, 참선진은. 근데 엘리야 혼자 남았어. 800대, 850대 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그랬거든. 하나님, 내 친구 다 죽어서요. 이 바알신들이 다 목 잘랐다는 게. 야, 안 죽여서 네 친구 7,000명쯤 남아있어, 7,000명. 예? 11개상 19장 했다니까요. 7,000명. 우리 재단 하나죠?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 있어요. 미리 보여줬어요. 엘리야는 혼자 싸우지만은 그 친구가 있다니까요. 순교자 친구, 동무종들이. 14절에요. 내가 또 너희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하나님이 화가 나요. 응? 왜요? 마귀를 섬기니까 하나님의 기분 나쁘잖아.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이 미가 선지 말 안 들으면은 갚으리라 하셨다. 뭐를? 재앙을, 심판을. 그 예수님이 지금 2000년에 오셨다 가셨지요? 그 모세 총회는 심판 받아야 돼요. 그 마태복음 4장에 심판 받은 거예요. 자기 타장 받다가 기짝을 들고 깎아불러요. 도끼가 나무뿌리로 놓였어요. 유대교 심판했어요. 근데 이방에는 은혜를 줬어요. 십자가 도를, 사랑을. 근데 다시 올 때는 계시록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계수 10장에 청량 받으면은 하늘로 가고 못 받으면은 큰 한란에 던집니다. 후산의 반으로. 그만 쳐봅시다. 33장입니다. 자, 창세기 동방 역사가 여기서 끝나요.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매 민족은 영적의 선거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대기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생각밖에 죄만 짓고 살았지만은 아버지께서 늘 보신 큰 사랑을 입혀서 무조건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건적인 역사로 예지여정하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이루시나이다. 이제 지구 종말에 불타기 전에 남은 자 데렸고 미가에게 귀한 말씀 주셨나이다. 보좌 계신 예수님이 베들렘 촌으로 사람이 돼서 태어나실 때 누가 알았나이까? 천사만 노래 불렀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잠에 깊이 빠졌으나 동방 박사들이 가서 경배하고 예수님이 33년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그 예수 다시 오실 때에 동방 땅 끝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을 가지고 인치는 역사가 이미 출발되었나이다. 저희도 입 맞고 구름 타고 공중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입맞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